그리고 또 그 알리 돌아다니시면은 인사 삼고 스틱으로 치면 또 나오는 그 각종 여러 버전들 그런 것도 해가지고 맞습니다. 스틱에 또 꽂히신 분들은 난 이제 이거랑 3m짜리랑 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무게도 그렇고 네. 충전도 그렇고 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죠. 단점은 삼각대를 못 꼽아. 이게 그거 개선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버전이 나왔어요. 이건 못 꼽아. V2 버전 2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걸 사셔야 되는데. 심지어 또 그 저기 등산 스틱 대용으로다가 쓸 수 있는 버전도 여기다 이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 스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이커들 용으로 참 그래서 그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면 안 만들 텐데 역시 중국 회사답게 정말 그런 것도 열심히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네. 옛날부터 참 중국인들이 그런 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필요하다 하면 그냥 만들고 한 뭐 몇천 개인지 몇만 개인지 그냥 찍어버리니까 이 규모의 경쟁에서 정말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 바퀴 돌까요? 시계 방향으로? 예. 여기도 우리 애도 데리고 오고 축제 때도 오고 많이 왔었지. 투자를 이렇게 매년 안 해가지고 거의 똑같은 모습? 네. 야외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좀 이제는 그 행사를 위한 그런 장소가 돼버렸고 내가 볼 때 정부 지원 문화유산 축제 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다. 네, 네. 정말 아주 잘 하고 역사도 오래됐고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생 이용은 없다. 하는 것도 워낙 싸고 이 바베큐도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아니 그 맛은 있어요. 저는 그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정말 여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숯불에 네. 이렇게 구워 먹고 숯불에 먹으면 무조건 맛있잖아.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장작불에 먹으니까 네.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는데 일단 굽기가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얘는 원신이었으면은 아마 거기다 이게 Y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대놨을 거야 이렇게.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돌려가면서 익을 수 있게.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봉을. 팔이 엄청 아파. 그래갖고 네. 아빠들만 엄청 고생해. 이게 자식들은 보통 이제 같이 오면은 처음에 막 신기하다 해놔라 했나. 네. 엄마 뭐 너무 팔 아파 뭐 이러면 네. 아빠들이 다 해야 되거든. 나 두 개 들고 있었더라고. 들고 하고 비 오는데 그리고 내가 뚱뚱하잖아요. 앉는데 다리가 너무 저린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 바위를 놨겠지. 그렇죠.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서 바위를 가져올 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걸쳐 놓는 것도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는 거야.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고기는 이제 뭐 맛있죠. 원시인처럼 먹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돈을 받는 축제였다.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그거 다 설치하지. 설치하고 편리하게 빨리 구워서 빨리 먹고 갈 수 있도록.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뭐 횡성한우 조금. 근데 횡성한우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의외로 그냥 돼지고기를 퍼먹고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네. 그럼 좀 그런 축제 시즌 때만이라도 횡성한우 뭐 반값 뭐 해가지고 확. 그래야죠. 말은 그렇게 네. 하는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아무튼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네.
그걸 이제 깨려고. 그치. 왜냐면 그게 다 자리값 때문에 그러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잘못이, 시에서는 어쩌면 이제 방관이라는 잘못은 있지만 직접적인 잘못은 없는 게, 주민들한테 분양권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민들이 그걸 팔아먹잖아. 그리고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니까 와서 그런 거 파는 거야. 방법이 없어. 어, 이거 화장실이네. 아까 여기 무슨 요 안쪽으로 가면은 뭐 있어요. 있었는데 그 발굴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모아놓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돼. 어, 여기 저쪽인가 봐. 저쪽. 저쪽. 저쪽에 있다. 저쪽이 있다. 저쪽. 네. 네, 결국 숫자를 망치는 거는 자신들입니다. 네. 지원해주면 뭐해. 그거 네. 다 그냥 빨아서 네. 자기들 다 먹어버리는데. 일로도 가는 길이 있네요? 좀 더 가볼까요? 네. 근데 그런 데는 지원을 끊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정을 하니까. 네. 그래서 나온 표 가지고 또 네. 해야 되니까. 저거 같은 저 방갈로 같이 생긴 저거 네. 같은데요. 여기 길은 왠지 딴 데하고 연결이 안 됐어. 그런가? 나가는 길인가? 그럼 저로 가야겠네. 담타기는 그렇고. 여기 또 뭐 파크 골프장 기도 흔들어 잡죠. 어. 유행. 발구 사이트에서. 근데 저런 거 이제 만들어 놔도 누가 할 사람이 있어야지. 시골에도 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네. 요번에 그 사람들 저기 양양 뭐 강릉 막 이런데 가가지고 네. 뭐 이제 그런 뭐 오징어 물회 뭐 오징어 회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네. 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질의 직장이 없다 하는데. 네. 양질의 직장.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장들은 사람 아니냐고. 그런 기업은 그러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그런 직업, 그런 기업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냐고. 나도 그런 기업을 했었거든요. 그게 나처럼 문 닫아야 되겠냐고. 그게 나처럼 에, 그런 거 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우리나라가 쫄딱 망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냐는 거야. 나는 그만뒀지만. 그거를 양질의 일자리로 표현하면 어떡해. 시원하다.
충전을 안 하니까 역시 안 꺼지네. 더운데 있다 들어오니까 별로 안 시원한데도 엄청 시원하고. 역시 여긴 체험할 때만 여시나 보네? 아닌가? 차만 못 들어가게 해놨나? 차 같은 거. 사실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여기가 주먹도끼 만들기, 동굴 벽화 사건 제작, 장신구 만들기. 나 옛날에 활용 사업할 때는 남들 어떻게 하나 구경하려고 이런 데 막 보고 그랬는데. 지금 가봐야 될 때는 거기일 것 같아요. 그 석장리 축제. 아, 석장리? 네. 석장리 축제도 뭐 요즘 꽤 이제는 물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이런 얘기하면 좀 서운할 텐데, 거기 여기랑 비슷해요. 난 갔었어. 그러시군요. 네, 이제 물론 매년 달라졌겠지만, 예, 네, 달라지지만. 역시. 예. 크게. 크게 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하나 먼저 만든 사람이 인자. 응. 맞아요. 그 후발주자 같은 다 카피캣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창의롭게 뭔가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아. 예, 네, 그렇죠. 예, 네, 해볼 만한 걸 다 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뭐 고기 구워 먹고 뭐 인골 갖다 놓고 그런 거지 뭐. 다만 여기는 이제 기본용 바다. 네, 거기 손보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나는 그쪽인데. 그럼에도 네, 얘는 뭐 그쪽 여있다 그런 거지 뭐. 선배들이 그런 거지 뭐. 난 은근히 학교 다닐 때 그런 주입식 교육 많이 받거든요, 옛날에는. 네, 네, 네. 뭐, 이거는 우린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도 잘한 게 있고, 우리도 못한 것도 있고, 그렇죠. 어. 그런 거야.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맞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막 피 튀기게 막 목숨 걸며 싸우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딱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정말 화내지 말고 사람한테 막 데미지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네.
여기 밑에도 뭐... 어 있어요. 예. 전시하는 데. 예. 되게 작지만. 네네. 네. 가야지. 오랜만에 왔는데. 예. 난 여기서 강의도 많이 했어. 아. 네. 여기 뭐 연천군에서 불러가지고 이도환 교수님이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아. 이도환 교수님이 연천 사람이에요. 아. 고향이. 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 연천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갖고 강의도 좀 하고 그랬지. 재미없었어요. 왜 불렀나 싶더라고. 아, 이리 갈까? 여기 공무원들은 딱 반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약간 군 출신의 약간 좀 그런 아직까지도 호국 안보 교육에 중점을 가야 된다는 분과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여기 얼마나 자연부터 해서 문화적인 게 많은데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대치하는 곳이 아닌가. 맞아. 여기서 강의했어요. 여기서. 딱 여기서. 예, 예. 이 방. 예. 근데 여기 옆에 전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지하에 왔어. 이거 뭐 보는 거 같은데. 여기였나? 저기가 있네. 아닌데. 여기 전시관이 있었는데. 예. 제비. 제비 좀 잡아줄 거야. 예. 여기 있다. 어 여기 쉴 때도 있고 가물어 갖고 제일 높은 물이 없겠지? 오늘 가면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나 지난번에 갔을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래도 갈까? 제일 높고? 아 비둘 포천? 내가 포천 비둘기낭에서 5년 동안 사서 했던 거 알아요? 네. 생생문화재서. 비둘기낭 좋지. 비둘기낭이 여기서 근데 꽤 가야 될 건데 한 30분 가야 될 거예요. 수량이 적으면 사실 감동적이진 않아. 응, 물이 없어. 아, 여기는 그냥 식탁이. 네. 주말에만 좀 쩍쩍 밥을 먹고 주중에 나 생일사업 할 때는 비둘기랑은 진짜 별로 안 유명했거든요. 근데 거기 투자 되게 뭐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 거기에
쇄도관에다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꽤 유명한 것 같은데? 그 저기 드라마 같은 거 많이 그래도 네, 하고 맞아. 최고는 그거였죠. 그 추노에서 나오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기 그 넷플릭스에 거기 그 좀비물 그 조선시대 좀비물로 해가지고 했던 킹덤 거기에서 두들기랑이 나와가지고 완전 요즘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이런 데가 있냐 막 이래가지고 여기가 포천의 비둘기낭이요 뭐. 비둘기낭도 사실 거기도 해볼만한 거 다 해봤어요. 뭐 사진전 그 다음에 축제 EDM 축제 EDM 축제도 하고 잡사 프로그램 주말에 버스를 계속 돌려 순환 셔틀버스를 계속 돌려가지고 거기 그 한탄강 팔경이 있어요. 네네네. 팔경 다 보러 다니는 버스 그거 다 그것도 우리가 운영하고 강좌 어린이 캠핑 뭐 안 해본 걸 찾을 수가 없어. 학술대회까지 학술대회도 다 개최하고 여기서 정말 많이 했지. 한탄강 지질공원 뭐 해가지고 그 앞에서 비둘기랑 초입에서 막 펼쳐지는 그런 것들은 네. 이미 소장님 때 이미 네. 다 했었죠. 그게 초창기에요. 저희 회사 초창기에 한 2014년인가부터 2014년인가 15년인가부터 해가지고 2020년대 2019? 20? 이때까지 계속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포기했어. 왜냐면은 점점 짜지는 거예요. 아 지원금 얘기가 네. 뭐 이런 점점 짜져. 그래서 나중에는 적자를 보더라고. 하하. 그러니까 여기 포천하고 우리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포천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네. 차비도 안 나와. 급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운영하면 할수록 그럼 포천 그 지자체에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 근데 그런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포천에는 그런 업체가 없었고 예. 네, 당연히 없고 예. 그리고 그런 노하우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 요즘에 맨날 그 지질공원 그냥 캠핑 막 이런 것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돈 들여서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없어진 이유가 모르겠어. 요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때 그래서 접었고 그리고 그 비둘기낭에서 그 완전 그 진상 민원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쓰레빠 신고 비둘기낭 내려가다가 자빠진 거야. 근데 자빠졌어. 그래서 머리를 다쳤어. 근데 이제 이게 뭐 크게 이상해지진 않았는데 예, 남편이 그걸로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소송 고소 막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라 그랬어. 하라고.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 왜 자기가 자빠져 놓고 우리한테 그거를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물론 거기 뭐 안전관리 뭐 그런 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안전관리 다 했거든. 마음대로 해라. 근데 나로서는 그게 진짜 엄청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당신은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다쳤다는데 더군다나 회사 초창기 아 예예 예. 그래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면은 그 아저씨 내가 이제 다 일로겠지? 일로 가면 우리 좀 질러가는 거고 이렇게 가면 좀 크게 도는 거고 나중에는 그 아저씨가 막 협박을 막 하더니 협박만 막 해 그러네 안 해 그냥 그러고 없어졌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괴롭히더라고. 포천 군은 막 괴롭히고 막 너네 그 운영하는 그 회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온갖 협박을 다 하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왜냐면은 군에도 다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동훈 학예사도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말라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당시만 해도 나는 안 그래도 겁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회사 대표니까 책임을 다 내가 져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거기서 트러블을 잡으면. 근데 난 지금까지 하면 그렇게 겁 안 냈을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겁이 좀 많이 났었죠.
막 그런 일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니까 사업이 정말 쉽진 않아. 사업이 제일 어려운 건 장사해서 다른 사람도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이 리스크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그 아까도 오시다 말씀도 하셨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펜션 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친구한테 야, 요즘 되게 잘 나간다며 막 이러면서 맨날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야놀자 이런 데 넘버원으로 선정되고 막 진짜 돈을 긁어 모으겠다. 긁어 모으면 뭐하냐, 한 번씩 진상들 왔다 가고 나면은 정말 그거 수습하고 그거 메꾸느라고 진짜 그치.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리스크가 네. 그러니까 잘 되다가 한 방에 훔 이렇게 날라가요. 네. 뭐 파손하고 네. 몇 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다 막 깨부시고 가놓고 근데 어쨌든 그날 또 오후에는 이제 이 사람들 나가고 나면 다른 손님들이 오기로 해.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은 막 읍내 나가가지고 바로 막 또 사가지고 또 TV 같은 거 깨먹고 갖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진짜 왜 그런지 그거를 아 또 내가 성격이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만약에 누가 뭐 부숴놓거나 고장내 그럼 어떻게든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아 난 그것도 못할 짓인 거야. 얘기도 못해. 저기 그렇게 하시면 이거 뭐 보상 이 얘기를 못해. 완전히 이 사람이 나랑 원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수가 되면 그때는 사실 볼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야이 하면서 막 이제 막 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손해 보고 많은 막 그런 스타일이라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네. 여기나 가야겠다. 발굴 피트 전시관. 피트 전시관. 여기도 안 가본 데. 이제 나가야 될 걸? 네. 그럼 이리로 가면은 아마 캠핑장. 아. 캠핑장이 나와. 네네. 아, 그럼 여기에서 한번 캠핑을 한번. 여기 저거. 여기도 캠핑하러 많이 여기 예약이 잡기 힘들걸? 내가 알기로 잡기 힘들어. 그냥 산림청이나 산림청은 약속 잡을 수 있. 네, 그 네, 네. 지금 제가 부킹이 얼마, 돼요? 네,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제가 약간 좀 그게 매년 이 하지 날에는 제가 휴가를 꼭 내요. 그리고 혼자서 하지 기념 뭐 여행을 가든 뭐 자전거를 타든 여행을 가든 캠핑을 가든 뭘 해요. 아무튼 나름의 그 세레모니예요. 저 나름대로요. 그리고 동짓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보냈다는 걸 제 나름대로 그 명절이거든요. 혼자 하루 동안 딱 즐기는 하는데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때 그 일기예보에 그 지금 뭐 목요일 날인가 내일인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에이 말았는데 아무튼 네 가보니까 막 쫙 있더라고요. 산림청은 아직까지 뭐 널널합니다. 그래요.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30m 여기가 저게 뭐 물가 같은 거 있는데 뭐 찍을래요? 아니요.